안녕하세요, 여러독입니다. 오버워치 최초 영웅 21명 중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놓은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메트라인데요. 시메트라는 전장 한가운데 거대한 방벽을 깔거나 순간이동으로 적진을 흔들어 놓는 게 가능한 만능 영웅이죠. 이렇게 다재다능한 영웅이 인기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고수가 잡으면 정말 무서운 영웅인데.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콕스의 A3 시미트리 케이스 리뷰 바로 한번 시작하죠. 이 콕스사의 A3 시미트리 케이스는 2020년 3월 달에 출시가 됐고요. 가격은 47,000원이에요 포장 박스에는 블랙, 화이트로 칸이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블랙이네요. 앞으로 화이트가 출시될 수도 있겠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ATX 보드까지 지원하는 미들타워 케이스로 너비는 205mm, 깊이 390mm, 높이 460mm입니다 전면은 강화유리고요. 요 양옆으로는 타공 처리가 돼 있어서 이쪽으로 공기 유입이 되는데, 사실 전면이 이렇게 막혀있는 케이스들은 쿨링에 불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상단을 보시면 기본적인 레이아웃에 IO 포트가 있는데요. 전원 버튼, 리셋 버튼, 오디오 단자, USB 2.0 두 개, 3.0 하나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LED 펜 컨트롤러 스위치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LED 펜 조절도 안 되고요. 끄고 켜는 기능도 불가능합니다. 그 뒤로는 이렇게 자석식 먼지 필터가 달려 있습니다. 좌측면은 요 전면 전체가 다 강화유리로 파워 커버까지 덮이고 있고요. 요즘 강화유리에 프레임까지 보강해서 나오는 케이스들도 많은데, 요 시미트리는 그냥 통유리네요. 이렇게 통짜 유리예요. 우측면은 타공 없는 그냥 일반 철판입니다. 손으로 두드려 보면 이렇게 뾱뾱이 신발 신은 것 같이 짹짹짹짹 이런 소리가 나요. 이게 뭔 소리지? 이게 소리가 어디서 나나 봤더니, 저희가 이제 까가지고도 봤는데 이 바닥면이 움직여가지고 바닥면 고무 패킹 때문에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고서 바닥이 안 움직이는 상태로 치면 소리가 안 나는데 좀 이상해. 그리고 후면부는 그냥 특징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런 케이스들의 뒷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단부는 탈착식 먼지 필터가 여기 달려 있네요. 자석식이 아니라 걸쇠에 거는 방식이라서 청소할 때 조금은 성가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외에 별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이제 양쪽 판때기를 열고서요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부를 보면 전면에 120mm LED 펜 3개, 그리고 후면에 120mm LED 펜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얘가 레인보우 슬렌더 펜이라고 설명에 나와 있어요. 어쨌건간에 요 쿨링 팬들은 LED가 다 고정입니다. 온오프도 안 돼요. 그리고 내부 상단 요쪽에는 120mm 팬을 두 개까지 추가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설치 부분을 보면 파워 브랜드가 보일 수 있도록 요렇게 파워 커버 옆에 크게 공간을 뚫어놨고요. 파워커버 상단에도 타공 처리가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추가로 120mm 펜을 2개까지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펜 4개에 추가로 상단에 2개, 파워커버에 2개, 총 8개의 펜을 장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순행 CPU 쿨러는 최대 360mm 3열까지 가능하고요. 상단은 이 메인보드 스탠드오프 나사, 스탠드오프 나사가 요거예요. 요 나사의 위치 때문에 순행 라디 장착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후면에 120mm는 거의 없는 선택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워커버에 240mm 라디를 장착할 수 있다고 설명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공기 흐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비워드는 게 좋아 보여요. 남은 건 이제 요 전면에 설치하는 건데, 이게 지원하는 수행 라디 길이가 360mm인 건 맞아요. 근데 360mm 라디를 설치하면 하드베이를 제거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품 DB를 찾아보니까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아주 깨알만하게 적어놨더라고요. 하드베이를 옆으로 옮겨서 고정시킬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하드베이를 옆으로 옮겨서 달아도 라디가 설치가 될까 말까 좀 간당간당합니다. 그리고 순행쿨러 팬이 케이스 기본 팬보다 성능이 더 좋을 테니까 전면 팬을 떼고 순행쿨러 팬을 케이스 전면에다 설치하면 기본 이 LED, 여기 들어가 있는 이 기본 LED 팬은 쓸모가 없어지겠네요.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실질적으로 240mm 순행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공랭 CPU 쿨러는 최대 160mm까지 가능한데요, 중저가 쿨러까지만 가능한 사이즈라서 조금 아쉽고요. 그래픽카드는 최대 325mm입니다 전면에 순행쿨러 라디에이터를 장착을 하면 그만큼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짧아지겠죠. 한 290mm, 80mm 정도로. 이제 우측면의 선정리 공간을 보시면 따로 깊이가 다르게 선정리 공간이 이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23cm 정도? 요 정도 깊이네요. 그리고 저장장치는 여기에 세로로 SSD 하나, 두 개, 그리고 파워 옆 요 하드베이에 SSD와 하드를 하나씩 혹은 하드 두 개까지 설치가 가능해서 총 4개의 저장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부는 다 봤고요. 이제 전원을 넣어가지고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원을 넣은 모습은 이렇습니다. LED 모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나름 깔끔합니다. 이제 이 녀석의 소음은 어떨지 같이 한번 보시죠. 약 40dB 중반 정도 나오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4만원대 중후반 제품치고 뭔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무난무난해요. 그렇다고 뭐 마냥 무난하다고만 얘기하기에는 또 뭔가 조금은 부족합니다. 이 시미트리 케이스
전면 순행 3열 설치는 거의 뭐 환상 속에서만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케이스 이벤트를 하나 해볼 거예요. 지금 이 영상 하단에 시미트리라는 네 글자로 사양시를 적어주시면 이 적어주신 분들 중 저희가 가장 마음에 드는 댓글을 하나 뽑아서 그분께 오늘 소개한 콕스 A3 시미트리 케이스를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어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